여태까지 뭐 의자들을 많이 써봤는데요. 거의 뭐 조립하기 제일 쉬운 의자가 아닐까 싶네요. 이게 제 경험상으로는 엄청 쉽습니다. 그냥 뭐 인터넷에 뭐 5만원 뭐 이렇게 판매되는 그런 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조립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. 근데 좀 굳이 단점을 좀 지적을 하자면 설명서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보면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설명서는 잘 돼 있는데요. 이 육각 렌치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이제 걸려요.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걸리죠. 이거는 차라리 조금 더 길게 뺀다든지 아니면 좀 짧게 해서 걸리지 않도록 한 번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런 식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는 걸려가지고 다시 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야 되고 또 빼서 와야 되고 그런 좀 뭐 번거로움 같은 게 좀 있네요. 그리고 아까 그 바닥판이랑 상판을 조립을 할 때 조금 뒷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조립 다 하고 제품 불량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조립했는데 제품 불량이면 엄청 열받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여기 매장 지금 현재 내부는 다 셀프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고요. 앵글 그 다음에 스페이스월은 간판집에서 달아줬어요. 간판 해주시면서. 그리고 여기 이런 조립대라든지 뭐 테스트하는 그런 책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셀프로 제가 지금 했고요. 내일 요 앵글이라는데요. 스페이스월 아래쪽에 이 오른쪽에 있었던 것처럼 그 앵글을 낮게 이렇게 해서 부품들을 이제 좀 진열을 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건데 택배가 내일 올지 안 올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오면은 만들고 못 오면은 뭐 나중에 만들어야지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계속 찍다가 꺼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다시 지금 잠깐 영상을 찍는 거고요. 나중에 마무리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찍겠습니다. 일단 뭐 한 50% 이상은 완성이 된 것 같고요. 여기 책상들에서는 제가 조립 뭐 수리 뭐 아니면 뭐 이쪽에서 조립을 하고 수리를 하고 뭐 저쪽은 뭐 직원을 혹시라도 뽑게 되면 직원이 저쪽을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찍을 일이 있으면 이쪽에 PC랑 모니터를 두고 이쪽에서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립을 하는 영상을 모니터 쪽에서 비춰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냉장고 음료수 뭐 이제 손님들이나 뭐 오시면 이 안에 음료수를 좀 구비를 해두고 뭐 꺼내 드실 만큼 꺼내 드시라고 여기다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 옆에는 이제 정수기랑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그 오른쪽으로는 지금 스페이스월 그 스페이스월 아래쪽으로는 이쪽에 있는 것처럼 앵글을 한 3단 정도 앵글을 놔서 부품들을 좀 진열을 하는 생각이고요. 이쪽에서 그냥 뭐 조립하고 하다가 뭐 옆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 다 막을 생각이었는데 막으면 제가 여기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. 바닥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
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. 딱히 뭐 이쪽은 거의 다 완성이 된 거 같기 때문에 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뭐 수납장이나 뭐 서랍 같은 것들,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랍 같은 것들이나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하는 걸로 쓸 거고, 이제 이쪽을 케이스, 뭐 조립에 들어가는 빈 케이스들 뭐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놓고, 위쪽에는 이렇게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고요. 위에 칸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어요. 위 칸을 뭐 조립이나 수리가 끝난 론체들을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될 건지, 그거는 차차 저도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난감하고요. 이 위쪽에다가도 케이스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올려가지고 조립을 해드릴 때 최대한 빨리빨리, 뭐 예를 들어서 원하는 케이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날 주문하면 뭐 그날 바로는 안 오니까, 뭐 퀵으로 받거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또 많이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구비를 좀 해두려고 하고요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물론 하단 쪽에는 케이스 한 두 개 정도를 공 케이스를 놓을 거예요. 놓고서 케이스 박스를 놓고 재고를 둘 생각이고, 이쪽에다가는 이제 PC를 두 대 정도 좀 세팅을 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을 생각이고요. 요 테이블이 이제 요 중앙 정도로 갈 거예요. 이쪽으로 가고, 여기 보면 이 의자, 의자가 지금 총 4개가 있는데요. 테이블에 의자 4개를 두고 여기서 이제 뭐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 지금 너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가 8평 정도 되는데, 8.5평 정도 되는데, 한번 그렇게 되는데,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공간 활용이 좀 잘 될까,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,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, 이게 제가 생각해낸 최선이네요. 이게 제가 생각해낸 최선이고요. 무릎 왜 이렇게 켜놔? 하여튼,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거고요.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. 이 앵글이 지금 안 와서, 앵글이 와야 부품들을 주문해서 이제 진열을 하려고 하는데, 오늘 이 앵글 부품들을 주문을 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, 3일날인가 주문을 했는데, 이 7일날인가 배송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어저께 조립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, 까보니까 이 판만 왔어요. 이 판만. 판만. 앵글은 오지를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,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. 이 앵글집. 참, 상담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. 택배가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건데, 참 그러네요.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어찌됐건 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들 다 끝나면 이제 케이스들 넣고, 뭐 조립된 PC 넣고, 그 다음에 여기 부품들, 여기 이쪽에는 이제 부품들 넣고, 스페이스월에는 뭐 간단한 뭐 PC 용품 늘 좀 진열을 해줄 생각이고요. 뭐 정수기 뭐 이런 거 놓고 하면 나름 좁지만 좀 괜찮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.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,
잘 돼야 될 텐데 많이들 도와주세요.